안녕하세요. 김신TV 김신입니다. 오늘은 소문을 듣고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네, 꿀꿀이 식욕식당 기장군 철마면 두송길 33-15에 있는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거리가 보이고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돼지가 반겨주네요. 부자 되세요. 네,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라 조용합니다. 메뉴판이 보이고요. 아, 이분이 사장님이십니다. 자, 메뉴판이 보이고요. 시래기 국밥, 닭불고기, 닭곰탕, 토종닭백숙, 여러 메뉴가 있군요. 오리탕, 양념구이, 소금구이. 네, 반찬은 정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를 구문했고요. 팀장님. 요리로 가려고 하다가 우리 지점장님. 예. 아이고, 멋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장님 친구도 해가지고, 먹을 때. 알려지겠네. 국물 사장님 마스크가 돌아가. 예,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아이고. 아, 요즘 장사 잘 되시죠? 아, 맛집이라 잘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아, 예. 그게 다른 거보다 백숙이 전통 방식이라 조금 남달라요. 네. 이 지역에 쓰는 유명한 맛집이네. 아, 그러니까 저 보모사도 있고 있지만 보모사하고 백숙은 또 차원이 좀 달라요. 네. 그 이름이 특이하던데요. 어떻게 지어진 겁니까? 이 집이 한 20년 정도 계속 운영해왔던 집이라. 네. 간판 그대로 꿀꿀이, 네이버에도 꿀꿀이 나옵니다. 예. 네. 그 자체가 제가 백숙은 정말 자랑할 만해요. 네. 또 백숙은 한 시간 전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고, 백숙 자체는 전통 방식이라서. 그러면 저 손님들도 여러 곳에서 오시겠네요? 예, 이제 그 백숙이 물에 푹 빠진 백숙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찾아오십시오. 네. 네. 이제 잘 됐습니다. 오늘은 사장님이 직접 서빙을 해주시네. 네. 여러 손님이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거기 빈접시다 주세요. 네. 그래요? 이거 반마리만 더 할까? 어, 반마리 더 해주세요. 그럴까요? 반마리는 많을 것 같고, 반마리 해서 밥도 볶아주세요. 아, 네. 맛있게 볶아주세요.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님께 안녕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손님 오시면 좋겠네요. 네.